아니 이제 두 번째.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제가 나갈게요. 아까 들으셨죠? 네. 이름? 아. 이야기는 하셔도 돼요. 이분은 뭐 유튜브 보고 뭐 이렇게 많이 다니고 그런 분은 아닐 거 아니에요. 아까 그분은 뭐 많이 다녀서. 그죠? 그러니까 아까 그분은 이제 뭐 조금 다녔다 하길래 그냥 본인이 싫다 하셔서. 올해 몇 살이에요? 마흔입니다. 양띠. 네, 생일이요? 79년 9월 1일 생일. 음력 9월 1일? 양력. 양력으로? 네. 그 다음에 성함? 성? 성씨만? 박가. 박가. 좋겠는데 사람들이 평범하지를 못하다. 가슴 아픈 사연 많고 눈물바람 많고 내 세월에 내가 죽지 못해 살고 있는 형국이구나 그러셔. 그러다 보니 내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애어른 소리를 듣고 내가 살아냈다. 내가 다 짊어지고 갈 짐이 너무 많구나 그러셔. 등에 짊어지고 갈 짐이 너무 많구나. 어릴 때부터 애어른이었단다. 이 사람을 안 챙기면 저 사람을 챙기고 누구를 안 챙기면 또 저걸 챙길 게 생기고 뭔지 알겠죠? 자꾸 내 손으로 다 챙기고 살아야 된다 이 소리야. 내 사주로 둘러봐도 참 복이 없다. 어찌해야 되겠노? 이래 복이 없노? 우리가 뭐 이래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 하더니 우리 언니를 보고 하는 소리일 수도 있어요. 기분 나쁘게는 듣지만 지금 현실이 그렇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야. 빗대서 내가 남편 복이 있더나 뭐가 있든오 그런다. 남편 복, 내 안에 복은 없어요. 우리 언니가 안에 내가 갖고 있을 복은 없어. 그러다 보니 내가 1부종사, 2부종사도 내가 힘이 든다. 지금 결혼 실패하셨죠? 그러다 보니 내가 남편도 나한테는 짐이고 남자의 과장자리가 내가 앉아야 되는 자리야. 여자한테 그냥 남자라는 거지. 내가 앉아야 되는 자리다 보니까 모든 게 나에게 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가슴 치고 눈물 세월만 내가 흘러보내왔구나 그런다. 다 올해는 내가 보니 관제도 조금은 걸려있다 그러시고 관제에 내가 이동해 매매 수도 있는데 저 이것도 안되고 저것도 안되고 다 앞뒤가 막힌 형국이구나 그러셔. 지금 뭐 시끄럽게 경찰서 가거나 그렇게 할 일 있었어요? 네, 있었어요. 그 뭐예요? 남편이랑 남편이랑 그렇게 해가지고 문제 될 만큼의 네. 경찰서를 가야 되네. 아이들한테 손을 대가지고. 아 아이들한테. 참. 야. 나 귀신에 휘둘려서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남편이야. 지금 말하는 남편 성씨가 뭐예요? 김. 자 귀신에 휘둘려 살아도 살아야 된다. 조상바람이 불었구나. 이 집에 도그란다. 이 집에 산소를 누가 잘못 건드렸는지 조상바람이 좀 불었단다. 대주집으로 조상바람이 불어서 지가 아닌 행동을 하면서 지가 하지 말아야 할 말과 지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고 다닌다 그러신다. 그러다 보니까 정신이 조금 돌아오면은 멀쩡했다가 또 아니었을 때는 험한 소리를 했다가 안 부수고 손찍어 안 하면 정말 다행인데 그렇게 안 좋은 모습도 많이 보였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 착한 우리 언니가 착한 사주야. 의리 있고 착한 이 사주가 견디지 못해서 내가 이기까지 왔구나 그러신다. 어휴 머리가 아파. 어지러워. 어지럽다. 눈물 세월. 이제 그만 울고 살고 싶다 이란다. 새끼들 안고 이제 그만 울고 살고 싶다. 새끼 애들이 아직 어려? 네. 이제는 내가 그만 울고 살고 싶구나. 불쌍하다 그런다. 어쩌다가 네가 남자들이 크리 없어가지고 이것저것 다 뺏기고 껍데기만 앉아있는 형국이고 그러신다. 그러니 우리 기주야 힘내살아라 이란다. 자 아이고 난 눈물 나네. 힘내살아라 그런다. 불쌍하게 짝이 없고 재주는 남다르게 다 있건만은 재주가 있단다 언니가.
손으로 하는 재주도 있고 사람을 이게 뭐 나사주나 꾸며주나 이런 손재주가 많단다. 내 사주에 손재주도 많고 응? 요리나 음식도 잘해야 되겠고 근데 응? 이렇게 내가 남자복이 없다 보니 이렇게 눈물 세울 일이 보냈구나 그런다. 불쌍하대. 우리 할머니가 불쌍하다. 응? 너도 촛불 밝혀놓고 정성 들이면서 살아야 되는 사주는 분명하다. 무당이 되는 팔자는 아니다. 하지만 신의 기운 끼는 갖고 있기 때문에 조상도 왔다 갔다 기운은 왔다 갔다 한단 말이지. 그러다 보니 내 사주에 파괴같이 깨져라는 그런 수전을 갖고 있구나. 그러다 보니 내가 너무너무도 힘이 든다 그래. 그러니 힘내서 살아라 그러신다. 지금 내가 자 갈등이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근심 걱정이 하나가 있대. 네. 뭐 이 이동을 해야 돼? 뭘 내놨어요? 네, 가게. 가게. 가게가 무슨 가게예요? 장사하는 데가? 식당. 여기 내놓은 지 좀 됐죠? 여기에도 제가 볼 때는 기운이 너무 안 좋다. 부정을 탔던지, 거기서도 뭐 때 부시고 뭘 했나? 거기서도 기운이 탔단다. 양기가 흐르고 조상이라지. 신랑하고 거기 같이 했었어요, 원래? 그러니까 신랑이 조상도 왔다 갔다 하는 형국이고 거기 터에서도 처음에 장사 안 됐다 소리 못한다. 내가 거기서는 괜찮았다. 그럼 너가 싸움이 잦아지면서 뭔가가 거기서 안 좋은 일이 있으면서부터 막혔다 그래. 분란이 나면서 막혔지 처음엔 안 됐던 게 아니라고 그래요. 거기서 재미 못 봤다 소리는 원래 못한다 그러시고 거기서 분란이 나고 시끄러운 일이 있으면서 터주는 돌아앉고 조상이나 귀신들은 우욱하니 흩어져 있는 형국이고 지금 그런 형국이다 그런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이 가게를 빨리 정리를 해야 된다 그러거든. 자꾸 손해가 나기 때문에 자꾸 이거를 어떻게 바로잡아서 빨리 해야 된다 소리가 나와. 옆에 그러니까 지금 오빠야 하는 거 보니까 옆에 만나는 오빠야가 있어요. 그래도 내 마음에는 의지를 하고 있다. 오빠야가 있어서 의지를 하고 있다. 하지만 혼인신고 올리고 살지는 말아라 나온다. 혼인신고를 하고 살지는 말아라. 네가 사주에 남자가 없니라. 응? 남자가 없니라. 네가 호적을 올리면 또 안 좋은 일이 생긴다.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고 너 사주에 가질 수 없는 걸 가지려고 하면 힘이 든다. 차라리 그냥 동거를 하든지 같이 예쁘게 그냥 가라 그러신다. 그 사람도 보기하고 보기에는 조금 차갑고 냉정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오빠라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차갑고 냉정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사람은 착하다 그래도. 그러니까 너한테만큼은 괜찮을 거다 그래. 그래도 옛날 생각하면 아유 내가 아리랑 춤을 친다 하는 남자란다. 무슨 말인가 알겠지?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라도 옆에 있으니까 그래도 내가 숨은 쉬고 있단다. 그러니 어쩌든지 저쩌든지 내가 볼 때는 남자 덕은 없다. 남자 덕은 없으니 남자에서 기대서 내가 살려고도 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서도 물론 안 되는 기주다. 그러니 얼른 정리하고 재기해서 새 출발하자 소리가 나온다. 다른 거 뭐라도 빨리 해야 돼. 본인이. 장사를 하든 남의 집 일을 가든 지금은 뭔가 모르게 다 수돕이 돼 있다. 내게 내가 모든 게 수돕이 돼 있다고 막혀 있다 이 소리야.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손에 잡히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내 장사를 하더라도 본인은 쩌매나 뭐 6평짜리 이런 걸 해도 장사 돼. 본인은 재주 있고 내가 움직였다면 도는데 그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인가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볼 때 이 가게는 조금 빌어야 될 것 같아. 기운이 안 좋아. 너무 안 좋아. 가게는 내가 볼 때는 조금 빌어가지고 거기는 안 좋은 그런 기운을 조금 보내야 될 것 같다. 터주의 할아버지 죄송합니다 하고 내 이터에 들어와서 시끄럽게 했기 때문에 막 싸움을 했는지 어쨌는지 막 깼는지 어쨌는지 막 시끄럽게 그런 행위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운도 터주에서는 돌아앉아 있는 형국이다 그러시고 그러니 안 좋은 기운을 싹 보내놓고 그렇게 조금 빌어라 그런다. 운이 없다. 매매 운이 없어. 매매 운도 없고 터주에서도 화가 나가 있고 지금 이런 형국이다. 그러니 그렇게 하셔라 그럽니다. 궁금한 거 한번 물어보셔요. 여기 말고 딴 데 또 한 군데 더 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는 어떻게 누가 하고 있어? 지금 오빠가. 오빠가 아예 안 된다 소리는 안 나오는데 거기에 오빠가 지금 운이 없어. 오빠가 운이 별로 없다 보니까 그렇다고 오빠가 조금 긍긍정정 가야 되는 지금 그런 형국이야 오빠가. 그러니까 오빠도 속이 타는 거라.
그러니까 돈이 그가 쉽게 말하면 100만 원이 아쉬워. 오빠가 지금 그런 형국이란다. 그전에는 오빠도 그냥 부릴 만큼 있었대. 여유가.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걱정 없이 살았단다. 여유가 있고 걱정 없이 있었는데 지금 좀 오빠도 막혀있는 형국이래. 그래서 숨이 콕콕 막힌다 그런다. 있으면 뭐라도 다 이렇게 퍼줄 오빠래. 근데 본인도 지금 힘들다. 그러니 이거라도 빨리 정리가 돼야 된다 그러셔. 응? 거기에는 내가 양밥을 좀 가르쳐 줄 테니까 양밥을 해서 본인이 가서 하셔도 되고 오빠한테 하셔도 되고 양밥을 좀 알려줄 테니까 그렇게라도 조금 해라 그러신다. 본인도 오빠도 이렇게 빌공자가 들어서 빌어 내리면서 살아라는 그런 팔자들을 갖고 있어. 근데 전혀 그런 걸 너무 모르고 살고 있는 거야. 응? 그러니까 데이트 코스를 하더라도 절에도 한 번씩 갔다 바람 쐬고 오고 그래야지 흙을 밟으면서 내게 기운을 받아온다 그러셔. 그러니까 뭐 어디 용궁사를 간다든지 어디 뭐 집 근처에 가까운 절 손잡고라도 한번 바람이라도 쐬고 오고 그렇게라도 다니고 와야 본인들이 조금씩 좋아져. 그러니까 내 말 듣고 비방을 내가 좀 알려줄 테니까 처방을 조금 해서 그렇게 가서 약식을 해보시고요. 그렇게 양밥 해놓고 절에라도 한 번씩 데이트 코스 겸 부처님 뵈러 간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갔다 와봐라. 그럼 너희 정신도 맑아지고 마음도 좋아질 것이고 좋단다. 애들이 아직 많이 어리네. 나이도 그렇고 그지. 애들이 많이 어리니까 자유가 아직까지는 크게 없겠다. 밤에 또 애들 봐야 되고 그러니까. 쉬는 날이라도 뭐 부처님이 계시는 절에는 애들하고 같이 가도 되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라도 왔다 갔다 해란다. 절도량을 좀 밟아줘야 된다 본인은. 알았죠? 그렇게 해래요. 더 깊은 얘기는 우리가 또 조금 이따가 할 수 있으면 더 합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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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나 대충 들었어. 다 저렇게 힘들게 삽니다. 잘하세요, 사모님한테. 예. 끝.